짐에게 보고할 게 있다는 게 자네인가? 방금 클림드에게 들었다 선지자를 빼앗겼다지? 검은 기사가 병사들을 태운 비행선을 격추시키다니. 장군! 폐하, 더글라스 장군은 검은산 인근에 마물을 소탕하러 떠났습니다. 아, 그렇지. 그럼 어서 빨리 돌아오라고 해. 이런 이런, 우리 어린 국왕 폐하께 심려를 끼쳐드리다니 정말 몹쓸 놈이로군요. 왕가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검은 기사의 행방을 추적해야만 선지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듯한데. 당장이라도 병력을 동원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폐하? 아, 짐은 그 숙부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글라스 장군이 요즘 마물들로 인해 왕성을 수비하는 것만도 벅차다던데 남은 병력이 있겠소? 어머, 병력이 왜 부족해요? 예전부터 고귀한 수호자니 어쩌니 잘난 척하던 신전 기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자자, 칼라인님, 그런 말씀보다 이번에야말로 소서리스들의 힘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하의 소서리스들을 규합하여 병력을 지원해준다면 국왕 폐하께서도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야 물론 우리 소서리스들은 말만 번지르르한 클레릭들과는 다르죠. 하지만 무식하기만 한 더글라스 장군이나 밉살맞은 주교에게 제 자식과도 같은 아이들을 맡길 순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라도 있으면 모를까. 지금으로선 검은 기사가 대륙 어느 구석에 있는지 알게 뭐죠? 아니, 애당초 저기 저 애송이 모험가의 말을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군요. 이란, 그럼 칼라이님은 소서리스트를 지원해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전 어디까지나 저 여우 같은 주교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를 움직이고 싶다면 저한테 전권을 주시던가요. 궁정 소서리스인 제가 주교나 장군명에 따라 움직이는 건 소서리스의 격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싸울지들 말고. 칼라이엔, 교단의 신심 깊은 기사단을 보내고도 선지자를 놓쳤으니 그 책임을 통감하고는 있네. 게다가 마나리즈와 케도락으로 파견 보낸 신전 기사단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으니 병력 지원은 사실상 힘드네. 교황께서도 자리를 비우셨으니 내 독단으로 이를 결정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겠나. 말은 그럴싸하지. 어쨌든 제게 지휘권을 주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소서리스들의 도움은 받을 생각을 마세요. 이거 참 곤란하게 되었군요. 더글라스 장군도 임무 때문에 여유가 없을 텐데. 너무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닌 듯하니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국왕 폐하. 짐은 숙부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바이다. 그대는 이만 돌아가 쉬도록 하라.